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 과정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적합한 후보인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국회 국방위원이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되신 김병주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늦었지만 김병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어쨌든 저희 프로그램에 열심히 출연하셔가지고. 네. 최고위원에 당선되셨습니다. 지금 3주 정도 되셨는데요. 최고위원 되시니까 좀 전과 후가 좀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일단 아주 당의 의사결정 최고 기구니까 실제 책임감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관점을 국가 전체 그동안은 뭐 국방 외교 안보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이제 국가 전체를 봐야 하고 당 전체를 좀더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더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막그 메시지 보내시고 막 계속 막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막그 외교안보 현안 특히 이제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부터 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계엄 논란이 뜨겁게 불어지고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얼마 전에 끝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감이 좀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 청문회에서 보여준 김용년 후보자의 태도 그런 것들은 아주 부적절했고요. 네. 또 너무나 거만하고 또 그렇게 해서 부적절한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능력도 보니까 검증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 졸속 기전을 주도했는데도 관련 예산이나 이런 건 모로쇠로 일관하고 실제 파악도 잘안된것 같고 이런 걸로 봐서는 능력도 좀 퀘스천 마크가 가고요. 네. 특히 태도 면에서는 아주 부적절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통화 기록 이런 걸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공작이라고 네. 청문회장을 공작한다고 이렇게 발언하는 후보가 있고 그다음 예. 뭐 똑바로 하세요인가 뭐 똑바로 뭐 그런 얘기도 네. 예. 하고 또 추미애 장관한테는 뭐 육선 의원하고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이 뭐 하면서 예. 또 이렇게 한다든가 김민석 또 네. 김민석 의원이 질의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안 됐지 하면서 그렇죠. 뭐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태도를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위증도 논란이 많이 되고요. 사실을 왜곡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서 네.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도 뭐 여러 국방위원들 통화를 당일 했었는데, 저렇게 오만한 후보자는 정말 처음 본다, 이런 말씀들 하셨고, 거의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들? 뭐 약간 이런 태도였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뒤에 있음을 아주 암시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도 좀 그런 느낌 그렇죠. 받으셨어요? 경호처장 할때그 상징적인 게 뭡니까? 입틀막 경호처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입틀막은 뭡니까? 그 대통령한테 말을 하려는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대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행사장 밖으로 드러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만 신경 쓰고 국민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사실 대통령만 보여서는 안 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을 바라보고 또 외부에서 침입 세력일 북한 그런 주변국 이런 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 전환이 빨리 될지 의문스럽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정부 들어서 뭐 김용현 후보자뿐만 아니라 김문수 장관 후보, 이제 장관이 됐죠. 장관이죠. 네, 김문수 장관도 어제 라디오 출연해서 뭐 국회만 없으면 장관도 할 만하다라든가 여전히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국적은 대한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라고 일본이었다.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거나 뭐그 뉴라이트 출신의 그 김형석 관장의 경우에 어제 그 독립운동 단체에서 전부 집회를 했던데
1년에 이런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저런 분들이 국무위원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네, 그렇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예결위에서 저도 질의를 했어요. 네. 했는데 대단히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또 오히려 뭐 국회의원들한테 태도를 공부 좀 더 해라, 뭐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공부 좀 해라.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혼을 냈어요. 네. 사실 국회 나와서 답변은 국회 형식은 국회의원한테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내용 그 본질적인 거는 국민한테 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 국회의원의 질의는 거죠. 질의는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국민한테 그 얘기한다고 보고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국회의원과 신경전을 벌리러 온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공부 좀 더 해라 뭐 이렇게 하고 또 더 문제는 헌법 정신과 뭐 헌법의 정체성, 헌법에 우리 저 그거를 부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그 헌법에서는 분명히 3.1 독립 정신을 받고 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부인하는 듯한 그리고 또 정부의 의견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 국적이 우리 그 조상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주장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정확히 물어봤어요. 정부의 입장은 뭐냐? 네. 정부의 입장은 사실은 1919년이 건국이고 1948년은 정부 수립이다 네. 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정부의 입장과 그 국무위원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 네네. 저거 가만히 둘 거냐 그냥 생각을 자유롭게 한다고 개인의 생각이라고 놔둘 거냐 해서 네.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가 개인의 생각이라서 놔두겠다는 투로 얘기해서 제가 혼을 냈어요. 네. 자연인이라면은 뭐 개인의 생각으로 놔둘 수 있지만은 국무위원은 네.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무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할지 토의를 해봐라. 네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 하고 또 다른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예. 김문수 의원 저런 정도로 우리 헌법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 저런 분은 사퇴해야 된다. 네. 그 사퇴 건의할 용의가 있냐라고 국무총리한테 물었더니 네. 그 하나만 갖고는 사퇴를 시킬 수가 없다. 앞으로의 행위를 보고 네. 해야 된다 하면서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좀 국무총리도 잘못을 인정하는 그 사퇴 사유 여러 가지 쌓이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지적한 것은 김문수 그 장관한테 그날 엊그저께가 2심 판결에서 250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네네네. 코로나 때 집합금지 맞아요. 명령을 어겨서 예. 교회에 그 가서 한 세 번 정도 예. 했던데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서 그날 2심 판결이 났는데 250만 벌금을 나와서 이거 지금 유죄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코로나 그 형국에서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모임도 자제하고 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그 당시 자연이긴 해도 지도층이었다. 네. 지도층이 이렇게 법을 어기는 것. 그래서 오늘 2심에서 유죄 판결 난 거는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과하겠냐 하니까 사과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마지막 대법원에서 결판이 나면은 사과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지 그때는 또 자연인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지적을 했었죠. 이런 네. 것들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벌금 250만 원은 그 해임이나 사퇴 결극 요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국무위원으로 부적절하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예. 아마 한덕수 총리도 그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그런 투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의원님 모셨으니까 제가 사실은 이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말이죠.
실제로 야당 특히 민주당에서는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농후하게 보고 있는 반면 대통령실에서는 펄쩍 뛰고 여당에서도 뭐 이거는 무슨 그 사실상 민주당에서 뭐 괴담을 유포하는 수준이다 뭐 계엄 괴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성 장군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민감하게 보실 것 같고 당내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표회담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민감성을 가지고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계엄은 우리에게 되게 우리 국민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죠. 평시의 계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문화가 바뀌어서 계엄하기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네. 군인들도 깨어있고 그 정보가 이제는 많이 오픈돼 있고 국민들의 의식도 계엄을 허용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부라면은 계엄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없고 낮다고 봐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계엄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상식을 초월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네. 제일 먼저 한 것이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고 예. 공간을 뺏어서 들어가고 이 상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밥 먹듯이 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총선 민심이 뭐였습니까? 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한 것은 국정기조를 바꾸라. 거부권 행사하지 말았는데 그걸 계속 바꾸지 않으니까 143만 명이 탄핵 청원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 아내와 관련되는 김건희 특검법이나 본인이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은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본인 말은 뭐였나요? 거부권을 왜 그 행사하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냐? 특검을 네.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그렇죠. 특검하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상식적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그 동안은 수면 밑에 내려앉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이 장관 후보자가 되고 국방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은 진짜로 위험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용현이라는 네. 캐릭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캐릭터보다는 그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계엄할 수 있는 구조의 퍼즐이 맞추어져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국면으로 만약에 갈 경우 예. 그런 계엄의 칼을 빼들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죠. 유혹이 생기더라도 그 밑에 있는 계엄과 관련된 핵심 인원들이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뭐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계엄을 법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이 두 명이에요. 네.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서 맞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발령을 합니다. 바로 예, 계엄 예. 바로 발령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국회는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럼 국회에서는 통보를 받고 임시회의를 해서 과반 이상이면은 계엄을 중지하게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 메커니즘이 있던 계엄 발령은 사실은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의하는 두 명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두 명 다 누굽니까? 충안고 출신이요. 그렇습니다. 친정 체제 두 사람이 그런데 그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든가 그런 인맥이 형성 안 된 건의를 잘 안 할 수 네, 있잖아요. 예. 그럼 두 명이고 실행할 수 있는 주체 예, 있잖아요. 예. 그럼 계엄을 실행할 때 핵심 요원 김에는 세 명입니다. 예. 국방부 장관, 계엄 사령관. 방첩사령관. 예. 계엄 방첩사령관은 합동 수사본부장을 합니다. 예. 12.12 영화에도 보면 12.12 때 보안사령관 역할이 예, 예. 합동수사본부장이에요. 예, 예. 합동수사본부장은 검찰까지 통제해버려요. 검찰까지 현 사법검찰까지 예, 예. 계엄이 선포되면 다 장악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그 키맨이 3명인데 네. 국방부 장관하고 방첩사령관이 충안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은 이제 그 합참무장 포스타 중에 한 명을 통상시켜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통상 예전에는 합참 의장이나 육군 총장 중에 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두 명 다 시켜도 부담스러워요. 합참 의장은 그 평시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그 도발을 막는 이런 걸 하는데 기염사령관 하면은 정신이 쪽에 쏠릴 수 있고 육군 총장은 행정권을 군령권을 안 가지고 있고 군장권만 갖고 있다 보니까 부대를 지휘하는데 또 계룡돼 있고 좀 제한이 되죠. 그래서 올 봄에 그러니까 합참 차장이 그동안 3스타였는데 포스타로 바꿨어요. 합참 차장을요? 육군 포스타로. 그 물론 거기는 포스타는 보낼 수는 있어요. 지기상. 그런데 이제 그동안 3스타가 주로 했는데 포스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 건의하는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다 충한고 키맨 세 명 중에 두 명이 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김용현의 형태로 봤을 때 입틀막 경호처장 국민의 그 아마 국방부 장관을 하다 보면은 대통령 부부의 이해관계와 군의 국가나 군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합리적인 분이면은 국민 편에 서는 거죠. 그런데 만약 계엄 사항으로 간 그 탄핵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은 대통령 부분 어떻게든 탄핵을 막아내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런데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국민의 안위를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자기 칼은 있어요. 계엄의 칼은. 이걸 뺄까 말까 할 때 국방부 장관은 어느 편에 서느냐. 다 중요하잖아. 대통령 편이 너무 명징한. 그리고 또 지금 경호처장은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봐요. 역대 그래서 경호처장이 장관으로 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2년 반 동안 가까이 대통령 부부의 안위만 모든 걸 생각하고 근무한 사람이 경호처장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오더라도 그 생각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대통령 부부의 안위와 국민의 안위가 충돌될 때는 대통령 부부의 안위를 선택할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상 계엄의 구조는 완성된 상태고 구조가 완성이 거의 언제든지 거의 완성돼 간 상태이기 때문에 유혹이 받을 수 있는 있고, 그런 그리고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사실상 탄핵이 본격화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는 거다. 탄핵은 국회에서 금방 되나요?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박근혜 정권 때 보십시오. 촛불 맞습니다. 시위 촛불 엄청나게 많아져서 나중에 그 당시 보수당 그때 무슨 당이었죠? 국민의힘 새누리당 의원들도 위협감을 느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동의 소추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항이거든. 그런데 지금은 아마 달라질 거예요. 지금 어느 시위 현장을 가든 태극기 집회가 있고 맞습니다. 촛불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박근혜 탄핵 때도 똑같이 맞불 집회라는 형식으로 광화문에 그 태극기 부대가 나와서 집회를 했었죠. 있었지만은 태극기 부대가 그렇게 그 당시는 조직화가 덜 됐어요. 맞았습니다. 사실 보수론자들은 그 집회 훈련이 별로 안 돼 있던 당시라서 태극기 집회가 하긴 했어도 규모나 또 조직화가 덜 됐는데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태극기 부대의 집회는 오히려 더 조직화가 잘 돼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혼란스럽고 그런 명목을 잡아서 계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정부라면은 상상을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정권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과 상식을 위배되는 행위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의문 의혹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개변이다 또는 뭐 공작이다 하지 말고 이렇게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김용현 장관 지명을 철회하면은 이런 의혹이 없어요. 김용현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날 청문회 때 그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하나 제기한 것이 있는데 수도권 사령관 3명과 네, 수도권 예. 경호처장이 공간에 수도권 3명을 불러서 뭐 예. 모임을 했다. 뭐 그건데 그때 김용현 후보자는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예. 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경호작전에 대한 토의를 개헌으로 둔갑시킨다라고 그런 투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 경호처장이 그 세 명의 사령관, 예.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세 명의 예. 사령관을 만약에 부른 것이 사실이라면은 네. 이것은 아주 큰 일이에요. 일단 평시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휘체제를 문란시키는 거예요. 지휘체계를 문란시키는 거다. 거고 예. 만약에 경호 목적으로 본인 얘기처럼 경호 목적으로 모은다고 해도 예. 경호처장이 집합을 못 시키고 예.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해야 돼요. 국방부 장관한테 이렇게 이렇게 경호를 해서 좀 제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이 공문으로 지시를 해야 돼요. 회의가 어디에 있으니까 가라. 예. 그리고 사령관 3명만 가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경호작전을 하려면 예. 어떻습니까? 그 병력이 그렇죠. 공헌돼야 예.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합참의 참모가 가야 되고 국방부 예. 정책실장이나 차장이나 누군가 가야 되고요. 예. 합참의 참모가 가야 되고 합참 차장이 되든 작전본부장이나 작전부장 예. 부장급 정도가 예. 같이 가야 되죠. 왜냐하면 그 회의 결과를 작전 명령으로 내려줘야 병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합참에서 네. 장관이 지시해야 되고 예, 예. 그리고 그러한 회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공간은 아니라 공간에서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거는 지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공간에서 그렇게 장관 허락 없이 예. 모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군의 지체제를 문란시키는 아주 큰 사건이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건 신원식 장관하고 육군 총장이 몰랐다고 한다면은 예. 이것은 합참 의장이 예. 이것은 아주 불손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특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의 상관은 두 명이에요. 네. 육군총장은 군 정권의 상관이고 예, 예. 군령 있잖아요. 예, 예, 작전권은 군령. 합참 의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데에서 부르잖아요. 예. 그러면은 불렀다 하더라도 네. 특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은 육군총장님한테 전해서 이래서 경호처장이 부르고 부른데 어떻게 되냐? 할까요? 예. 허락 맞고 예. 갔다 와서 가서 보니까 보고하고. 보고를 해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이것은 대단히 불손하고 방첩사령관의 상관은 예. 장관님입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예. 갔다 와서 보고를 해야 되고 예. 그런 건데 이렇게 핵심 사령관 3명은 예. 부를 수가 없어요. 예를 민간에서도 비슷해요. 예. 예를 들어서 예. LG 뭐 그룹 예를 예. 들어 LG나 삼성 예를 들어서 LG 그룹 회장이 삼성 그룹의 사장 핵심 사장 3명을 공간으로 불렀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예를 들어 다 의혹을 갖잖아요. 예, 예. 그거 뭐 어떻게 된 어떻게 거야? 된 예, 거야? 예. 어? 그렇죠. 기술을 빼가는 거야? 뭐 예, 예. 이런 의혹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삼성 예를 들어 회장 입장에서 불쾌한 거고 그걸 허용하지도 않을 거고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사장만이 아니라 또 여러 참모가 간부들이 같이 가는 가야죠. 거고 낮에 예. 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 회사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물며 군에서는 무력을 갖고 있는 집단인 군에서는 예.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의원님께서 불순한 의도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불순한 의도라고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저희가 모르니까 예. 만나서 예. 무슨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내가 힘이 있다는 걸 과시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인사권에 개입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또는 뭐 그 지금 의혹이 되게 되는 것 같이 뭐 여러 가지 예. 의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간 내용을 저는 그 확인해야 아직 된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예. 이것이 국방부의 공문으로 소집 명령이 내려가서 한 것인지 예. 만약 아니라면은 여러 가지 불손한 의도라는 게 뭐예요? 지체제 물란시키는 것도 불손한 것이고 그렇죠. 계엄을 모의했는 것도 불손한 했다면은 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 자체는 아주 나쁜 행위다. 네. 군을 당일 지체제를 그 김용현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사실 확인은 해주지 않은 채로 내란 예비 음모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 발언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란 예비 음모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 네. 이 모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을 하지 않았고 네. 적어도 그날 국방이 부인하지 않 이런 거 보면 바로 부인하잖아요. 예, 그리고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끝나고 되는데. 나서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예, 들었는데 예. 계엄, 뭐 이렇게 작전 회의였다. 경호 작전 회의인데 그거를 네. 가대하게 이렇게 덮어씌운다는 예. 투로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 자체 회의가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 회의라든가 모임이라면은 네. 네. 이 자체로 혹시 뭐 근데 장관이 이제 되셨으니 아직 되진 않았죠. 후보자 아, 아직 임명은 아직 안 됐어요. 대통령 임명장 주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네. 안 줄까요? 이 상황에서 아직은 뭐 제가 그 저희들은 그러면...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에 네. 뭐 그걸 예단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예.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좀 차리시고 지금 이런 의혹들이 많으니까 의혹에 만약 임명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 의혹이 제기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참 혼란스럽고 또 그러니까 빨리 사퇴시키고 임명 지명 철회하고 네. 하면은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구조도 예. 예를 들어서 계엄하는 구조 이런 것도 네. 중간에 하나의 그 퍼즐이 빠져버리니까 어려워지는 거고요. 네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명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근거가 없니 뭐 이런 거 이런 모임 자체가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미 박근혜 탄핵 때도 예. 그 국민의힘에서는 뭡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 가반 의석 넘는데 해제하면 되지 않느냐 네네네, 그 하는데 얘기가 있었죠. 그것도 예. 말 그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의원님 저희들이 확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주셔도 네. 아마 저희 시청자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김용현 후보자가 이렇게 의혹과 문제가 많은 후보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해야 옳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상황을 보면 그대로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네, 보이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혼란은 초래가 되는 건데 그래서 김종대 전 의원 같은 분은 그 민주당 혹은 야당 쪽에서 하시라도 탄핵을 준비해야 된다 김용현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 뭐 업무 시작도 안 된 사람을 뭐 탄핵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근데 국방부 장관 탄핵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 다른 장관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국방부 장관은 탄핵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보는 추워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네. 아무리 우리가 야당이라 하더라도 예. 저는 그거는 쉽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다른 행정부처는 차관이 장관을 대행할 수가 있어요. 네네. 탄핵하면은 헌법재판소 결론이 날 때까지 네. 공백이 생기고 장관은 업무가 중지가 되고 차관이 대행하잖아요. 네네. 그럼 다른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 사례로 보면 행안부는 차관이 대행을 할 수 있어요. 장관은. 네. 국방부는 차관이 대행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네. 구조가 중요해요. 왜냐 차관은 직급으로 보면 쓰리스타급입니다. 예, 군에서 예, 예. 군 쓰리스타급이에요. 예. 그럼 이제 차관이 대행하는데 쓰리스타급인데 물론 장관 대행하기 때문에 권한을 줬다 하지만은 포스타들을 지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겠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예, 예. 육군 해군 공군 총장 합참의장 물론 형식적으로는 지휘가 되겠지만은 자발적인 이런 충성을 우러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쓰리스타급인데 그렇겠지. 지시하면 예. 더 그런 것은 혼란이 장관이 있습니까? 우리 한미 연합 사령관도 지휘를 하는 구조예요. 한미 연합 사령관은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는데 그 양계 우리 한국과 미국의 동시 지휘를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휘를 해야 되는데 연합 사령관도 포스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연합 사령관이 차관이 대행을 하게 되면은 예. 물론 뭐 형식적으로는 하겠지만은 마음에 우러나오는 이런 예, 불가하겠네요. 그가 그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서 예. 조금 지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국방부 장관은 탄핵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모종이 되기 있... 때문에 예. 쉬운 건 아니죠. 아, 네. 큰일이네요. 그러면 이분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9분이고 또 오늘 국회 저 그 교섭단체 연설이 있기 때문에 또 빨리 가셔야 돼서 네. 현안이 많아서 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새벽 6시에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오선 중진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구했고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서로 주고받은 텔레그램이 확인됐다라는 내용인데요. 혹시 이 보도 접하셨습니까? 네네. 저도 기사를 봤는데 네.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네. 이것은 뭐 진짜 김건희 여사는 지금 아무런 직책이 없잖아요. 예. 대통령의 배우자. 부인자. 배우자라는 예.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당의 이런 공천에까지 관여했다. 예.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항으로 보여지죠. 그것이 예. 그 제보된 텔레그램 문자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은 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뭐 지금 방금 뭐 한 그것은 뭐 아직 3시간 우리가 전에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가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죠. 예. 이것은 아주 그동안 대통령 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네.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우리 최고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당의 방향을 옳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에 따라서 빼박의 증거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국정농단의 그 단서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있었던 명품백, 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뭐 이런 차원을 넘는 수준의 그럼요. 예, 당무 개입. 당무 개입의 아주 네. 전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네. 게요. 지난번에 네. 문자 익심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네. 한동훈 장관이 그 비대위원장일 때 네. 김건희 여사가 뭐 본인 문제와 관련해서 뭐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는 거 아니고 그렇죠. 맥락은 뭐 사과라고 주장은 합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한 거잖아요. 네. 그것보다도 훨씬 심각하죠. 그렇죠. 그거는 일단 본인의 문제가 예. 개입이 된 거니까 예.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분야가 있죠. 그것도 사실 남편인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뭐 사과하든가 뭐 본인이 예. 판단하면 되는데 굳이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과 문자하는 것 자체가 예. 잘못됐다고 그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말에 이해할 수 있는 조금의 분야는 자신의 문제니까. 그런데 네. 이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당무 개입이잖아요. 예. 이것이 예.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네. 아주 이것은 심각한 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네, 무조건 김건희 여사 옹호만 할 것이 아니라 예. 네. 그 이 기사의 말미에 김영선 전 의원의 참모였던 CC는 터질 게 터졌다 네. 라면서 긴 한숨을 지었다는 것이고요. 관계된 그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DC는 지난 총선 때 김 여사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네. 예,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은 전말을 공개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DC는 김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들도 모두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물론 반론권 차원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김영선 의원은 이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경남 현지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반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부터 뉴스토마토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의 기자들도 이 사건 관련된 취재가 좀 시작이 될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끊임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부에 관련된 것은 시한폭탄이 여기저기 묻혀있다고 봐요. 시한폭탄? 시간의 문제이겠죠. 예. 예를 들어 대통령실 졸속 이전도 예. 예를 들어 절차나 법을 위반한 정황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정처가 조사를 해야 된다. 또는 특검으로 그것도 가야 된다는데 못 가고 있는데 네. 그런 것 특검이 발의되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한폭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네. 정가에 흘러다니는 소문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네. 내용들 의원님도 알고 계실 텐데 네. 확인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지지도가 20%대인데 20%를 주저앉으면은 네. 그런 시한폭탄의 초시계는 더 빨라질 거예요. 초시계가 높...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예. 그 눈치 보고 예. 또 누군가 또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터뜨리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지지도가 20% 이하로 떨어지고 하면은 네. 그런 것들이 점점 수면 위에 예. 하나하나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이번 주 지난주 갤럽을 비롯해서 이번 주 네. 초반에 발표된 어제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TK, PK 네. 그리고 보수로 알려진 대구 대구 경북 그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70대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지지율도 지금 30%가 밑도는 수준의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지지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의원님 좀 민주당에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민주당 전망보다도 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라가 우수선하고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네, 네.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네. 뺑뺑이 돌다가 그 사망에 이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속속 그 발생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란을 누가 만들었나요? 정책을 잘못 써서 예견됐던 건데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추석 때에는 예전 통계를 보니까 응급 환자가 두 배로 늘더라고요. 추석 당일과 그 다음날은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응급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어서 지금 국민들은 저녁에 아프지 마라 예. 연휴 때 아프지 마라 예. 병원도 아유, 못 간다 요새 구호가 아프지 말자 다치지 말자 그러니까 그런 예. 상황이니까 제가 지역에 이래 다녀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도 내가 그 윤석열 찍었는데 대통령 네. 찍었는데 이제는 빨리 끌어내려 주세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정말요? 네, 예, 예. 진짜로 예. 그런 분들이 그게 아니다. 이제는 빨리 내려 주세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예. 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자회견 겸 그 간담회인가요? 예.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국정 브리핑이 국민을 더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역에 가면은 문 닫는 가게들이 너무 속출하고 있는데 경제 잘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심장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양파 한 단 값이 전에 875원. 아, 대파 한 예. 단이 875원이라고 예, 그때 맞아요. 얘기해서 이렇게 물정을 모르나. 맞아요. 그때 대파 한 단에 3,000원, 5,000원 막 갈 때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물정을 모르네 했는데 지금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지표만 보고 아마 반도체 이런 것이 또 좋아지니까 네, 수출. 민생도 좋아지는지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료체제 무너진다고 의료대란 하니까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듣는 예. 국민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너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용산에 예. 바로 그 국방홍보원 신청사에서 예. 공사하다가 4m 높이에서 떨어진 노동자 결국 응급실 가지 못해서
1시간 15분 만에 이송했지만 결국 숨지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두 살박이 아기 어제 상당히 큰 뉴스가 됐습니다. 아,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한 달째 지금 있고요. 네. 도대체가 잊지 말아야 될 대한민국 의료 선진국인데 도저히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응급실 뺑뺑이 돌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이게 다 의사들 탓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은 그 뭐 특별하게 언급할 게 없다. 응급의료 붕괴는 거짓말이고 허구다. 의사들 말만 듣고 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혹세무민한다라는 아니, 의료체계가 안 무너졌으면은 군의관들을 왜 동원합니까? 그러네요. 군의관들을 예. 군을 동원한다는 거는 그만큼 네. 그 민간 시스템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위기 시에만 군을 동원하잖아요. 군은 전쟁을 대비하는 조직이고 예. 하기 때문에 군의 군의관이 현재도 부족한데 예. 그 군의관들을 지금 200명 이미 파견돼 있어. 가 있고 예. 또 추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 2, 300명 빠질 텐데 네. 그러면 전방에서 군인들은 위험한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네. 수류탄 투척 훈련, 장기 행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응급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럼 네.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잖아요. 네. 그 의료 체계가 문제 없다는데 왜 군을 동원할 정도면은 네. 대단히 위험한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예. 네, 예. 근데 또 어제도 또 의정부 성모병원을 가셨는데 거의 뭐 문제 없고 사실상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그 현장의 어려움 같은 것은 내가 납득을 하겠다. 응급실 의료진 보상을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걸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필수 의료 수가 인상하고 재정을 10조 원 투자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대책이 지금 되겠습니까? 혈세가 네. 거기에 술술 세고 있는 겁니다. 예. 국가 응급 이번에 대책 내놓은 것들이 다 예. 졸속이고 예. 그렇거든요. 제가 예산 결산 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전화를 그 질의를 했어요. 예. 그 응급실 의료 수가를 올리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전문의 진단은 뭐 수가를 150%에서 250% 올린다. 인상한다. 결국 그것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은 나가는 거거든요. 본인 부담금도 예. 90%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경증하고 중증 즉 경증 환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올리겠다는 예, 거잖아요. 그 예. 경증 환자냐 중증이냐 구분을 누가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앰뷸런스 타고 가고 있는 그 앰뷸런스에 있는 예. 그 구급사가 하고 뭐 병원 입구에 가면은 간호사가 한다 근데 본인들은 다 이게 그러니까 요새는 119도 부르면 잘 안 온다고 그래요. 뺑뺑이를 도니까 불을 아니 없어. 불을 차가 없는 거죠. 세상에.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급차 한 5시간 6시간 환자가 타고 있는데 어디 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구급차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인력도 부족한 거고 네. 그러면 본인이 아픈데 가족이나 같이 갔는데 간호사가 이거 중증이 아니고 경증이에요. 딴 데 가세요. 한번. 본인 입장에서 다 중증입니다. 아니 어제 박민수 차관인가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전화 통화할 수 있으면 피가 많이 나도 경증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인식은 그런 수준이고 의료대란 문제가 없다는 거고 얼마든지 비상체계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제 또 이재명 대표도 현장에 다녀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는 좀 서로 공유 심각하죠. 같은데. 그래서 지금 예. 협의체를 만들자고 원내대표가 네. 제시를 한 것이고요. 네. 이런 의료 대란에 국민의 안전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당인 우리도 나서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야 이렇게 좀 지혜를 짜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어저께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네. 네. 의원님 지금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이 17개 시도 권역별 응급센터에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을 한 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이 응급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 의료 대란이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 이 행정 1급 비서관 가서 도움이 뭐 되겠어요?
오히려 방해만 되지. 대통령실에서 직원 와서 앉아 있으면 이게 옛날에 흡사 저 그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뭐지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데 옛날에 언론사에 예 그 저 뭐야 안기부 보안사 요원들이 막 다 한 명씩 배치돼 가지고 기사 검토하고 막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뭐 무슨 불법 행위나 이런 거 있으면은 신고하고 엄단하는 차원인 건지 가서 뭘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네.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의원님 시간이 많지 네, 아, 이제 44분이셔가지고 이제는 가셔야 네,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네.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상병 특검법 지금 네 번째 네. 발의가 됐고 네. 사실상 제3자 특검법을 민주당이 내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받겠다는 뜻이 없어 보이고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사면 초과인 상황인데요. 네. 이 특검의 벽을 어떻게 넘어야 됩니까?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시겠죠? 글쎄 지금 뭐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예단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번에 야당 4개 야당이 낸 것이 제3자 추천안을 받아들여서 한동훈 안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네. 한동훈 당대표는 본인의 입으로 3자 추천안을 했으니까 국민의힘과 의원들과 대통령실을 설득시켜서 네.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인이 아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면 초과 상태니까 네. 지금 능력을 발휘해야 될 시기인데 네. 이걸 해결 못하면 한동훈 대표 스스로 무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실도 점점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고요. 네. 빨리 명명백백 특히 특검을 통해서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좀 들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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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유 이제 그 저 국회 본회의장 네. 얼른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네.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블리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